시간이 되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국통신학계 신임교원 학술연구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울산대학교 김성환입니다. 세미나는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연사께서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발표를 마치시면 Q&A를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발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줌의 Q&A 기능을 사용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연사께서 발표를 종료하신 후에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된 연사는 전요셉 교수님이십니다. 포항공대에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박사 연구원을 마치셨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박사 연구원을 하신 후에 2020년부터 포항공대에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Transmission Reception Techniques for Pedestrian Learning over Wireless Network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저희 신임교원 학술연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서 잘 소개해 주신 내용처럼 이제 한 시간 동안 진행할 이제 내용은 저희 페더럴 러닝에 관련된 이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화면이 보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발표 뭐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동안에는 저희가 한번 Federal Learning이라는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머신 러닝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Federal Learning이 사실 머신 러닝에서 주목받는 기술이긴 하지만 사실 와일러스 네트워크와 그다음 저희 무선 통신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선 통신 시스템이 Federal Learning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Federal Learning을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대략 1시간 정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Federal Learning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어떤 대표적인 테크닉을 통해서 이런 Federal Learning을 통신 효율적인 관점에서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컴프레션 테크닉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멀티플 억세스 채널에 대해 소개해드릴 때에는 이제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같이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과 함께 이런 연구 전체적인 방향에 남아있는 챌린지들을 소개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Federal Learning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더럴 러닝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센트럴라이즈드 머신 러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생각하던 머신 러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어떤 언노운 모델이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모델을 원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이제 러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러닝에 사실 숨겨져 있는 한 가지 큰 가정은 바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가 머신러닝 모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바로 다이렉트하게 억세스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본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 어떤 뭐 파라미터 서버라는 곳에서 트레인하고자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데이터도 함께 이 서버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주로 엣지 디바이스다. 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무선 디바이스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클라이언트나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정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림 이미지, 어떤 텍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저들이 생성을 하고 나서 그 데이터들을 서버에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서버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런 클라이언트나 디바이스들이 원하지 않는 자신의 어떤 개인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라고만 생각을 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 내용 혹은 이미지들을 아무도 이제 서버에 이렇게 자유롭게 공개하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사실 기존의 머신러닝 테크닉들은 사실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프라이버시 이슈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면서 특별히 어떤 뭐 소셜 네트워킹이나 아니면은 어떤 건강 정보나 금융 정보 등의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프라이버시 센시티브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티베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적인 데이터 업로드 없이도 동작할 수 있는 머신러닝은 없을까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Federal Learning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Federal Learning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Decentralized Machine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Federal Learning이 과연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까와 동일하게 어떤 파라미터 서버가 학습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을 일단은 각각 디바이스들에게 이 모델을 그대로 나눠줍니다. 그럼 디바이스들은 서버가 학습하고 싶어하는 모델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죠. 그러면 각각 디바이스는 이 모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 여기서 이제 로컬 데이터 셋이라고 부르는데 자신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모델을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업데이트 시킨 뒤에 서버에게 전송을 해주면 서버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그 데이터들로 학습된 모델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버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전달해준 그 업데이트된 모델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글로벌 모델을 다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가 서버에 전혀 업로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러닝 과정은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하는 기술을 바로 Federat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뭐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연합하여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이런 디바이스들이 합동해서 각자가 다 러닝에 참여를 해서 전체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꽤 어울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Federated Learning을 그러면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구글 Gboard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종의 그 스마트폰에서 타이핑을 할 때 내가 입력한 단어들, 그 바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주는 그런 어떤 단어 예측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텍스트의 패턴들을 다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모든 스마트폰 디바이스들이 자기가 타입하는 내용을 일일이 서버에 업로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프라이버시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일단 각각의 유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자기가 학습해야 될 그런 모델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키보드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을 그 패턴에 맞게 학습을 시켜주게 되죠. 근데 이런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각자 디바이스에 맞게 학습이 됐는데 이 모델들을 학습된 모델만을 클라우드에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는 데이터는 전혀 보지 않았지만 각각의 디바이스가 주로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학습된 모델을 얻게 되겠죠. 그럼 이 모델들 전체를 평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아, 주로 사용자들이 이러이러한 단어 다음에는 이걸 사용하는구나라는 어떤 꽤 accurate한 그런 모델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모델을 한번 얻고 나면은 이걸 다시 스마트폰에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해줘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이제 스마트폰들은 좀 더 업데이트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앞서 소개드렸던 그런 Federal Learning 과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Federal Learning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런 Federal Learning을 무선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런 Virtual Reality Network를 구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Virtual Reality Network에서는 전체 어떤 무선 Virtual Reality Network를 옵티마이즈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전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세퍼레이트한 어떤 베이스 스테이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베이스 스테이션은 자신의 근처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의 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전체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액세스할 수 없는 이 디바이스들의 정보를 종합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하기 위해서 각각의 베이스 스테이션들은 먼저 로컬로 자신이 액세스할 수 있는 유저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먼저 모델을 옵티마이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베이스 스테이션들이 각각 로컬리 업데이트를 한 모델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모델을
전체 종합 컨트롤을 하는 서버에 다시 업로드를 해줘서 아 여기 있는 모델과 여기 있는 모델과 여기 있는 모델들이 각각 서로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를 어그리게이션을 해주고 나면은 결국 전체 네트워크에 걸맞는 그러한 전체 학습 모델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도 일종의 페더럴 러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더럴 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트에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 옵티미제이션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잠깐 소개드렸지만 이렇게 페더럴 러닝은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런 페더럴 러닝이 그러면 무조건 언제나 좋은 솔루션이 되느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페더럴 러닝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릴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보신 것처럼 이제 페더럴 러닝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자신이 학습한 그런 로컬 모델 정보를 어떤 서버에다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데이터를 일일이 업로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모델을 업로드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머신러닝을 고려되는 어떤 태스크 중에 하나가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0부터 9까지 어떤 핸드리튼 디짓의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가 실제로 어떤 숫자에 매칭이 되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러닝 태스크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러닝 태스크를 우리가 간단한 어떤 샬로우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행하고자 했을 때 이러한 구성의 샬로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네트워크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델 파라미터 개수는 이렇게 보시듯이 15,000개가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모델 파라미터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확한 실수값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하나의 값들을 우리가 32비트의 어떤 실수값으로 리프렌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 파라미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총 비트 개수는 대략 51만 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이 51만 개에 해당하는 비트를 매번 업데이트가 반복될 때마다 파라미터 서버에게 업로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러한 오버헤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이제 이런 러닝 태스크가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기에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 개수는 그리고 오버헤드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더럴 러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이 바로 핵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본 세미나에서는 이런 페더럴 러닝이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트랜스미션, 그 리셉션 테크닉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그레디언 컴프레션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리덕션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통해서 확인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파트 2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멀티플 억세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지를 두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그레디언 컴프레션을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이피션트 페더럴 러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볼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는 바로 Federal Learning via Quantized Complex Sensing이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최근에 포항공대 오용정 학생과 이남윤 교수님과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Gradient Compression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도 보셨듯이 이제 Federal Learning을 보내기 Federal Learning을 하기 위해서는 로컬 모델을 전송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로컬 모델을 전송해 주는 것은 사실 그 모델이 얼마나 업데이트 되었는지만을 전송해 주면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델 전송을 로컬 그레디언 벡터를 전송하는 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뭐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 벡터를 어떻게 보면 더해주는 이제 그러한 그레디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그레디언 벡터를 전송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의 디바이스들은 자신이 로컬 그레디언 벡터를 생성을 하고 그것을 파라미터 서버에게 전송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로컬 그레디언 벡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종의 로시한 어떤 컴프레션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전송을 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그레디언 컴프레션의 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로시안 컴프레션이라는 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많이 고려되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레디언 퀀타이제이션 기법은 우리가 그레디언 벡터라는 어떤 실수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실수 값을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칼라 퀀타이저나 벡터 퀀타이저를 통해서 좀 더 리듀스 된 비트의 형태로 보내자라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레디언 스파리피케이션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런 그레디언 스파리피케이션 테크닉에서는 원래 로컬 그레디언 벡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스파스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 스파스 벡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인코딩이나 아니면 컴프레스 센싱의 어떤 아날로그 컴프레션을 사용해서 압축된 형태로 보내자라는 것이 바로 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퀀타이제이션과 스파리피케이션을 따로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번에 활용한 그레디언 스파리피케이션 앤 퀀타이제이션 기법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오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한 그런 스칼라 퀀타이즈 컴프레스 센싱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 다룰 시스템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모델에서는 앞서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학습하고자 하는 글로벌 모델을 파라미터 서버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파라미터 서버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W라는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W 벡터는 우리가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을 그냥 일렬 형태로 쭉 이어낸 그런 벡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W 벡터라는 것을 원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트레인하기 위해서 이제 K계의 디바이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계의 디바이스는 이런 글로벌 모델을 학습한 결과를 이제 전송을 해줘야 될 텐데 그 전송 결과가 로컬 그레디언 벡터라는 어떤 기울기 벡터의 형태로 전송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디언 컴프레션을 어플라이하고 나서 압축된 형태로 전송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송된 벡터들을 바탕으로 파라미터 서버는 다시 그 압축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해제를 해서 원래 그레디언 벡터를 얻어낸 다음에 그 그레디언 벡터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그레디언 벡터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그레디언 컴프레션을 할 수 있고 이런 컴프레스된 그레디언 벡터를 어떻게 하면 잘 압축을 해제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워크에서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그레디언 컴프레션 그리고 그레디언 리컨스트럭션 스트래티지를 바로 퀀타이즈 컴프레스 센싱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수행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퀀타이즈 컴프레스 센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FED QCS라는 일종의 이름을 붙여서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레디언 컴프레션 테크닉이 될 텐데요. 이제 그레디언 컴프레션 테크닉은 얻어진 로컬 그레디언 벡터를 각각의 디바이스가 어떤 적절한 형태로 압축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제안하고 있는 어떤 프로포즈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압축을 두 개의 스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요. 이걸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그런 그레디언 벡터가 이렇게 긴 벡터, 실수 벡터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앞서서 이그젬플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벡터의 랭스는 뭐 수만 개에서 많게는 또 수십만 개 이르기까지 이제 굉장히 긴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벡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B계의 서브 벡터들로 나눠줄 것이고요. 이렇게 서브 벡터로 나눠졌을 때 얻어진 여러 개의 서브 벡터들도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어떤 스파리피케이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파리피케이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컬 그레디언 벡터가 있을 때 이 모든 밸류들이 다 큰 값은 아니고 어떤 밸류들은 큰 값을 가지고 어떤 밸류는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중에 크기가 가장 큰 S계의 엔트리만 골라서 그 값만 보내고 나머지는 0으로 보내겠다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S계의 탑 엔트리들을 추주했을 때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이 벡터들은 모두 스파스한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럼 이런 스파스한 벡터를 우리가 일종의 랜덤 메저먼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로우 디멘전으로 프로젝션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컴프레스 센싱에서 사용되는 그런 아날로그 컴프레션의 기법인데요. 그 기법을 활용해서 이 전체 벡터를 더 작은 길이의 벡터로 압축을 한 뒤에 얻어진 벡터를
스칼라 퀀타이저를 통해서 각각의 실수값을 어떤 비트 형태로 바꿔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그런 QCS를 활용한 그레디언트 컴프레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바로 다음과 같이 어떤 퀀타이즈 된 Q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레디언트 컴프레션 전략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압축된 형태로 얻어진 그 Q라는 벡터는 하나하나의 비트가 스칼라 퀀타이제이션을 통해 얻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우리가 스칼라 퀀타이저 비트 개수인 어떤 Q비트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Q비트를 가지는 어떤 벡터들이 B계의 서브벡터가 될 것이고요. 이런 B계의 서브벡터가 각각 디멘전이 M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전체 어떤 컴프레스 된 서브벡터들을 보내는 데 필요한 비트 개수는 Q 곱하기 M 곱하기 B가 될 것입니다. 이런 Q, M, B 비트를 우리가 원래 우리가 보냈어야 되는 전체 벡터의 길이인 N 곱하기 B로 한번 나눠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엔트리를 보내는 데 필요한 비트 개수는 Q over R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R이라는 것은 아날로그 컴프레션인 그 매트릭스 프랙션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디멘전을 줄였느냐, 바로 이 내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만약에 전체 벡터가 존재했는데 이 벡터를 5배 정도 압축을 한 뒤에 그 5배로 압축한 거를 각각 1-bit 퀀타이저를 통해서 이제 변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하나 엔트리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트 개수는 바로 0.2-bit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굉장히 긴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그 비트를 리덕션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퀀타이즈 컴프레싱 아이디어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패드리 러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걸 항상 이렇게 컴프레션 한 것이 좋으냐? 사실 그건 아닌데요. 이제 여기서 존재하는 문제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압축을 해버리면은 원래 파라미터 서버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프레션 기법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서버가 이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리셉션 테크닉과 함께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그레디언트 리컨스트럭션 스트래티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리컨스트럭션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앞에서 각각 디바이스가 보낸 그런 퀀타이즈된 형태의 그레디언트 벡터로부터 원래 그레디언트 벡터를 올바로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찾아낸 글로벌 그레디언트 벡터가 실제로 디바이스들이 보낸 글로벌 로컬 그레디언트 벡터들의 썸과 유사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스트래티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트래티지는 이제 QEMBM 알고리즘을 활용한 패러럴 리커버리 스트래티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부스 EMBM 알고리즘을 사용한 조인트 리커버리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패러럴 리커버리 스트래티지부터 살펴보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키 아이디어는 우리가 각각 퀀타이즈 된 형태의 벡터 이 Q로부터 각각의 스파스 형태의 로컬 그레디언트 벡터를 먼저 찾아내자라는 것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찾아내고자 할 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바로 퀀타이즈 컴프레센싱의 리커버리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리커버리 프로블럼을 푸는 그 옵티말한 알고리즘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EMGAMP라는 어떤 굉장히 잘 알려진 approximate MMSE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퀀타이즈 컴프레센싱 문제를 풀었고요. 이제 여기 알고리즘의 디테일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미나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그냥 이런 알고리즘 사용했다라고만 소개를 드리고, 어쨌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로컬 스파스한 벡터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스파스 벡터들을 각각 찾아냈기 때문에 이 벡터들을 다시 원래 형태대로 쭉 길게 이어주면은 우리가 원래 찾고자 했던 그런 로컬 그레디언트 벡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로컬 그레디언트 벡터가 디바이스 1부터 디바이스 K까지 각각 하나하나씩 얻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평균을 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글로벌 그레디언트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키 아이디어는 결국 이 퀀타이즈 컴프레센싱 리커버리 프로블럼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로컬 그레디언트 서벡터가 충분히 스파스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컴포넌트 중에서 0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찾아야 되는 밸류들은 몇 개 없다라고 하면 할수록
이런 QCS 알고리즘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그런 어떤 탑 엔트리만을 골라주고 나머지 밸류들을 다 0으로 잘 만들어주면은 이런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 사용했을 때 굉장히 정확한 그런 글로벌 그래디언트 벡터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글로벌 그래디언트 벡터를 그럼 잘 찾아낼 수는 있긴 한데 그럼 여기서 존재하는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이 글로벌 그래디언트 벡터를 찾기 위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알고리즘의 개수가 여기 잘 보시면은 K개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각각 수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디바이스 내에서도 B개로 나눴던 그 서브벡터 개수만큼 또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QCS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총 K 곱하기 B만큼의 문제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많은 컴플렉시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컴플렉시티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번째 이런 조인트 리커버리 스트래티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인트 리커버리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 각각의 이런 스파르스한 벡터들을 따로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벡터들을 어떤 에버리징한 형태를 한 번에 조인트하게 찾아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인트한 벡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퀀타이즈 벡터로부터 이런 조인트 형태의 로컬 그래디언트 벡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스갱 디오렘을 이용하면 우리가 퀀타이즈드 형태의 벡터이긴 하지만 이 벡터를 적절히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어떤 unknown sparse 벡터와 거기에 대한 랜덤 프로젝션 형태로 문제를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좀 생략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 포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EMGF 알고리즘을 또한 고안하였는데요. 이제 이 전체 문제 형태를 보시면은 어떤 모르는 벡터가 하나 있고 그 벡터를 단순히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준 그 결과로부터 모르는 벡터를 찾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컴프레스 센싱 리커버리 프로블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잘 알려진 EMGF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컴프레스 센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관점이 어떤 이득을 주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QEMGAMF를 활용한 기법의 경우에는 어떤 K명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한 번에 묶어서 조인트 프로블럼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필요한 알고리즘의 개수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K명의 디바이스를 G개의 그룹으로 묶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알고리즘 개수는 G 곱하기 B로 줄어들게 됩니다. 뭐 익스트림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전체 K개의 디바이스를 그룹 하나로 묶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도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원래 필요한 알고리즘 개수에 거의 K배만큼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보다 이제 훨씬 더 낮은 컴플렉시티를 갖는 것이 이 기법의 중요한 장점이 될 것인데요. 이러한 중요한 장점을 얻기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스파르스한 벡터들을 어떤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을 때 그 결과로 얻어진 벡터는 원래 각각 개별 벡터보다는 훨씬 더 댄스한 형태의 벡터가 얻어질 것입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벡터가 따로따로 스파르스하다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포지션에 이렇게 non-zero 밸류들이 섞여 있겠죠. 근데 얘네를 한 번에 이제 우리가 어그리게이션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런 넌지로 포지션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로 얻어진 벡터는 그 0의 개수가 훨씬 더 적은 벡터가 얻어질 것입니다. 근데 컴프레스 센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벡터가 댄스하면 댄스할수록 즉 어떤 넌지로 밸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어큐러시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을 할 경우 많은 개수를 어그리게이션을 할수록 결과적으로 얻어진 벡터가 점점 더 댄스해지고 그에 따라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인트 리커버리 스트래티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컴플렉시티에서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어큐러시 상에서는 성능 저하를 얻는다라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도 곧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소개해드린 그런 QCS를 사용한 그레디언 컴프레션 기법과 그리고 EMGAMF 알고리즘들을 활용한 그레디언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성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한 것은 우리가 어떤 0부터 9까지의 핸드라이팅 디짓 이미지를 통해 그 이미지가 과연 어떤 핸드라이팅 디짓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6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K명의 디바이스에 각각 적절히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사용하는 가정은 각각의 디바이스는 하나의 디짓에 관련된 정보만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1은 0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고 디바이스 2는 뭐 1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바이어스된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싱글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가정하였고 트레이닝 알고리즘으로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수는 30명의 디바이스에 이제 각각의 그래디언 계산할 때는 하나의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퍼포먼스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퍼포먼스 그래프는 이렇게 트레이닝을 우리가 100번을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각각의 어떤 로컬 그래디언 벡터의 엔트리당 1빗에 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가진 경우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안한 어떤 Federal Learning QCS 기법이 다른 기법들에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나머지 두 개의 스킴의 경우에는 제안한 기법과 굉장히 비슷한 컴프레션 테크닉을 사용하지만 이제 다른 리컨스트럭션 스트래티지를 사용한 그런 비교 스킴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빗 엔트리를 사용할 때에도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엔트리당 0.5빗을 사용했을 때도 이렇게 제안한 FED QCS가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과연 몇 배를 압축하고 몇 비트로 퀀타이즈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이것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먼저 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전부 다 원빗 엔트리로 이제 고정을 한 경우에 이렇게 3배의 압축을 진행하고 3빗 퀀타이저로 퀀타이제이션을 한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0.5빗의 경우에는 4배의 압축을 한 다음 2빗으로 퀀타이즈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어쨌든 제안한 FED QCS가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이에 따라 우리가 퀀타이즈 컴프레센싱을 사용하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러닝 어큐러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던 그런 트레이드 오프의 결과도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타임과 어큐러시 비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각각의 로컬 그래디언 벡터를 따로따로 찾아주는 기법의 경우 어큐러시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지만 시뮬레이션 타임을 보면 이제 많은 시뮬레이션 타임을 여전히 요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각 그래디언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대신에 이제 그룹을 10개의 그룹, 5개의 그룹, 1개의 그룹으로 줄였을 때 어큐러시 성능은 그룹이 줄어들수록 점점 줄어들지만 그 대신에 시뮬레이션 타임도 그에 따라 함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K명의 디바이스를 따로따로 해주는 대신에 적절한 개수로 그룹핑을 해주면 이런 클래식 어큐러시의 약간의 성능의 저하와 함께 대신 컴플렉시티 리덕션 효과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퍼포먼스 벤치마크로 기존에 제안됐던 연구 결과의 경우에는 높은 컴플렉시티를 요구하면서도 여전히 클래식 어큐러시 성능은 낮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안한 두 번째 그런 조인트 리커버리 스트래티지의 경우에서는 이런 컴플렉시티와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조정하기 굉장히 적합한 스킴이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 이제 이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우리가 페더럴 러닝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퀀타이제이션과 컴프레센싱을 함께 사용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여기서 로컬 그래디언 벡터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어떤 큰 값들만 골라보내는 그런 스파이시피케이션을 적용해주면 그런 스파이스한 프로퍼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리컨스트럭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연구 방향이 남아있긴 한데요.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런 스페시피케이션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그 컴프레션과 그 콘텐션 빗에 대한 어떤 조인트 옵티미제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압축률이 좋다라는 것을 결정했지만, 이것을 수학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옵티마이즈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리서치 디렉션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제 디바이스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무선 채널의 컨디션,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인트 컨시더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전체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디바이스의 성능에 따라서 디바이스 스케줄링, 그다음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줄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뭐 멀티 안테나라고 했을 때는 빔포밍 스킴 디자인까지, 사실 무선 통신에서 고려하는 굉장히 많은 어떤 테크닉들이 이렇게 이 QCSFL 알고리즘과 함께 적용됐을 경우에 훨씬 더 그 성능을 임프루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급박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그레디언 컴프레션을 이용하면은 페더럴 러닝의 어떤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그 성능 저하는 성능 손실은 꽤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그레디언 컴프레션과 조금 다른 테크닉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멀티플 억세스 채널인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이 동시에 전송하는 멀티플 억세스 채널을 이용하면은 이런 페더럴 러닝의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러한 테크닉 디자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런 멀티플 억세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각각의 디바이스가 압축을 한 다음 디바이스들이 따로따로 이 압축된 형태의 벡터를 전송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압축 벡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여전히 디바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되겠죠. 만약에 디바이스가 뭐 100개 정도였다, 그러면은 하나의 디바이스가 보내는 양 대비 거의 100배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기법이 바로 이런 맥 채널을 이용한 기법인데요. 이런 멀티플 억세스 채널을 이용한 기법에서는 각각의 디바이스가 따로따로 자신의 벡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K계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무선 채널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서버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멀티플 억세스 채널을 활용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디바이스 개수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늘어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K명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전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은 경우 페더럴 러닝에서 필요해지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러한 큰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맥 채널을 이용한 이제 기본적인 페더럴 러닝의 컨셉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트랜스미션과 리셉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연구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가 페더럴 러닝을 Massive MIMO Wireless Communication 시스템에 적용했을 경우 이제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를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이제 프린스턴의 모하메드, 그 다음 푸어 교수님과 그 다음 난징과기대의 준리 교수와 함께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시스템 모델은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K명의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K명의 디바이스가 자신이 계산한 로컬 그레디언 벡터를 동시에 무선 채널을 이용해서 전송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또한 추가로 가정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파라미터 서버가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면 우리가 동시에 많은 시그널들이 전송되더라도 그들을 각각 잘 인터페런스를 캔슬레이션해서 복구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멀티 안테나 파라미터 서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멀티 안테나 파라미터 서버는 자신이 수신한 수신 신호를 바탕으로 원래 그레디언 벡터를 찾아내고, 그 그레디언 벡터를 통해서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법을 제대로 이제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디바이스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컬 그레디언 벡터를 적절한 트랜스미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그런 트랜스미 시그널 형태로 변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각각의 디바이스가 변환한 트랜스미 시그널들이 이제 동시에
Massive MIMO 채널을 통해서 전송이 될 텐데요. 이렇게 전송될 채널을 겪고 나면은 우리가 얻어지는 그 receive signal은 어떤 멀티 안테나를 통한 the receive signal observation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서버에서 필요한 작업은 이런 receive signal을 통해서 그 원래 보냈던 로컬 그래덴 벡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수행하는 그레디언 트랜스미션 스트래티지와 파라미터 서버가 수행하는 그레디언 리컨스트럭션 스트래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트랜스미션 스트래티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레디언 트랜스미션 스트래티지가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차피 멀티 안테나 옵저베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벡터가 어떤 스파르스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파르스한 벡터를 전송을 해주면 우리가 이 매시브 마이모를 거쳐서 얻어진 옵저베이션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디바이스들이 각각 생성한 로컬 그레덴 벡터가 이렇게 0이 굉장히 많이 있는 스파르스 벡터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벡터를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전송을 한다고 했을 때 하필 여러 명의 디바이스가 보내는 그런 굉장히 큰 값의 밸류가 겹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전송된 벡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볼 때는 이 컬럼 이쪽 이제 뭐죠? 열 벡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혀 스파르스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스파르스한 프로퍼티를 우리가 이렇게 파라미터 서버가 옵저베이션을 했을 때도 스파르스한 프로퍼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겨냥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각각의 디바이스가 일종의 랜덤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원래의 스파르스한 벡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순서를 랜덤하게 섞어서 보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파라미터 서버는 리컨스트럭션 할 때 이렇게 랜덤 퍼뮤테이션을 역과정을 통해서 다시 복구해 주자라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전략을 가정했을 때 각각의 디바이스는 서로 다른 패턴의 랜덤 퍼뮤테이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들이 아무리 비슷한 패턴의 로컬 그레덴 벡터를 전송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전송이 되는 그 각각 시점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스파르스한 형태의 벡터가 얻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확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로컬 그레디언 벡터의 사이즈가 클수록 이런 랜덤 퍼뮤테이션이 훨씬 더 랜덤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스파르시티가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미션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그레디언 벡터의 스파르시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송하는 전략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송이 잘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나머지 파라미터 서버에서 수행해줘야 되는 작업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바로 뭐냐? 우리가 Y라는 어떤 receive signal을 쭉 봤는데 이 receive signal은 어떤 M계의 안테나라고 했을 때 멀티 안테나 옵저베이션이기 때문에 벡터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벡터의 구성 요소를 잘 살펴보면 먼저 K명의 디바이스가 이 M계의 안테나로 보낸 그 채널 매트릭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K명의 디바이스가 자신이 각각 보내고자 했던 그 그레디언 값들이 실려있는 그런 어떠한 트랜스밋 시그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미 우리가 이 트랜스밋 시그널의 스파르스한 프로퍼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줬기 때문에 이 옵저베이션을 봤을 때 찾아내야 되는 트랜스밋 시그널은 충분히 스파르스한 벡터다라고 가정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파르스한 벡터를 리니어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찾아내는 문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한 충분히 잘 알려진 컴프레스 센싱 리커버리 프로블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컴프레스 센싱 리커버리 프로블럼을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그런 컴프레스 센싱 리커버리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된 알고리즘이 사용하고 있는 그냥 대략적인 이제 컨셉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트랜스 벡터에서 결국 원하는 것은 어떤 넌지로한 밸류들이 어느 포지션에 그리고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들을 찾을 텐데 이런 밸류들을 바로 가장 큰 값부터 순차적으로 찾아보자 라는 것이 바로 핵심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 오소모날 매치 펄싱이라는 OMP 알고리즘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수행해줘야 될 것은 과연 그 큰 밸류가 어디에 실려 있느냐 그 포지션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포지션은
다음과 같이 residual vector를 형성하고 그 residual vector와 각각의 channel direction에 대한 projection을 통해서 이런 인덱스를 충분히 잘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인덱스의 위치를 찾아내고 나면 이제까지 찾아냈던 인덱스의 모든 포지션을 종합해서 LMMS의 에스티메이터를 통해 이제 그 밸류를 찾아낸다고 가정하였고요. 이렇게 밸류를 찾아내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봤던 Y 옵저베이션에서 이미 찾아낸 벡터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빼고 나서 남은 벡터를 residual 벡터라고 했을 때 이 residual 벡터를 다시 위에 스텝 1에 넣어서 거기에서 그다음 중요한 엘리먼트를 포지션을 찾아내고 밸류를 찾아내고 그다음 residual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우리가 모든 그런 non-zero 엘리먼트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non-zero 엘리먼트들을 전부 다 잘 찾았을 때에 적절한 순간에 이 알고리즘이 멈춰줘야 되는데요. 이런 멈추는 컨디션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의 민스퀘어 에러를 분석한 다음 다음과 같은 클로즈폼 형식의 그런 스탑핑 컨디션도 함께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된 그런 트랜스미션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이런 컴프레스 센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앞에서 유사한 그런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떤 세팅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시뮬레이션 리조트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먼저 왼쪽의 그림은 이제 이런 이터레이션을 30번 반복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다양한 수의 와이어리스 디바이스에 대해서 나타낸 결과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센트럴라이즈라고 보이는 이 기법이 바로 기존에 그냥 페더럴 러닝 컨셉 없이 다이렉트하게 이 로컬 그래드 벡터를 전송해주는 그러한 스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스킴이 이렇게 블랙 커브로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한하는 그런 빨간 커브가 다양한 유저 수에 대해서 이 센트럴라이즈 러닝과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동시에 기존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LMMS나 MRC 같은 그런 리시프 테크닉에 비해서 제한했던 컴프레스 센싱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 수를 우리가 200으로 고정하였을 때 서버의 안테아를 늘릴수록 어떤 성능 변화가 있는지를 또한 확인한 결과가 오른쪽 그림이 될 텐데요. 먼저 센트럴라이즈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성능을 이렇게 동일하게 달성을 하는데 제한된 프로포즈 기법, 여기서 빨간 그래프로 나타내는 이 프로포즈 기법이 안테나의 개수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점점 더 이 센트럴라이즈의 유사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경우에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LMS나 MRC 기법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런 간단한 랜덤 퍼뮤테이션과 그다음 컴프레스 센싱 알고리즘을 통해 이렇게 센트럴라이즈 러닝에 거의 유사한 페더럴 러닝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케이스 스터디는 앞에서와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 스터디인데 한번 여기서는 우리가 압축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하메드와 그다음 포항공과대학교의 이남민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인 세팅은 굉장히 비슷한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컬 그래디언트 벡터를 그냥 퍼뮤테이션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QCS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스파시피케이션을 해주고 랜덤 프로젝션을 통해 압축된 형태로 한번 보내보자 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소개드렸던 케이스 스터디와의 중요한 차이점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압축된 형태를 보냈을 때 앞에서는 우리가 length n 바에 해당하는 로컬 그래디언트 벡터를 보냈어야 됐지만 여기서는 그 디멘전 리덕션을 통해서 좀 더 압축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줄인 압축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들을 그냥 단순히 파워 스케일링을 통해서 동시에 파라미터 서버로 전송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가 파라미터 서버는 멀티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아날로그 그래디언트 컴프레션을 여기서 수행해 줬기 때문에 이런 리셉 시그널로부터 원래의 스파르스한 벡터를 찾아내는 그래디언트 리컨스트럭션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컴프레션 기법의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원래 보내고자 하는 로컬 그래디언트 벡터를
다음과 같이 빅의 서브벡터로 나누고 그다음 이렇게 서브벡터에 대해서 가장 큰 엔트리 값만 S개를 골라주는 스파시피케이션을 적용한 뒤에 각각의 벡터를 랜덤 프로젝션을 통해서 디멘전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멘전을 줄어든 빅의 벡터가 있을 텐데 이 벡터들을 다시 하나로 이어서 다음과 같은 M바의 길이를 갖는 트랜스밋 시그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시그널을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매시브 마이모 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전송을 해주게 될 텐데요. 그럼 실제로 이제 리셉 시그널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얻어지느냐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낸 형태를 잘 살펴보시면 각각의 디바이스가 다음과 같이 로우로 나타나는 그 압축된 형태의 트랜스밋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밋 시그널이 어떤 H라는 그 마이모 채널을 통해서 이제 Y로 얻어지게 되고 있죠. 그런데 이 X의 하나하나 벡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앞서서도 수행했듯이 어떤 원래의 G라는 벡터를 Random Measurement Matrix 통해서 로우 디멘전으로 압축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각의 로우 벡터를 다음과 같이 A라는 매트릭스와 그 다음 스파스한 벡터의 곱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얻어진 형태를 보면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떤 Y라는 Observation을 통해서 이 G라는 그런 스파스한 매트릭스를 찾는 문제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매트릭스를 찾는 문제는 여전히 이 매트릭스가 스파스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컴플렉스 센싱 프로블럼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많이 보던 그런 컴플렉스 센싱 문제는 아니고 바로 이 매트릭스가 양쪽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 있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컴플렉스 센싱 문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어드밴스된 그런 컴플렉스 센싱 알고리즘이 요구되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한된 많은 알고리즘이 있긴 하지만 많은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이 G의 매트릭스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컴플렉시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divide and conquer 스트래티지를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키 아이디어는 바로 뭐냐? 왜 다음과 같이 Y는 HX 플러스 노이즈 형태의 receive 시그널이 있을 때 먼저 MIMO 디텍션을 통해서 이 X라는 컴프레스된 벡터를 찾아줍니다. 그럼 이 X의 estimation은 원래 컴프레스 벡터와 거기에 대한 MIMO 디텍션 에러가 더해진 형태로 얻어질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 X를 로우 형태로 앞에서 보시듯이 이 로우로 하나하나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 결국 하나의 로우 벡터는 원래 스파스한 벡터와 어떤 랜덤 매트릭스의 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X의 estimate을 우리가 이렇게 로우별로 나눠서 분리를 해보면 결국 개별적으로는 기존의 컴프레스 센싱 리커버리와 동일한 폼의 문제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K계의 어떤 컴프레스 센싱 문제를 각각 따로따로 풀어주면 결국 굉장히 로우 컴플렉시티로도 이런 전체 컴플렉스 센싱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슈는 앞에서 마이모 디텍션을 수행해 줄 때 이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무조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디텍션 에러가 나중에 컴플렉스 센싱에 있어서 그러한 노이즈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텍션 에러를 적절하게 줄여줄 수 있는 기법이 함께 디자인되어야 되고요. 이런 마이모 디텍션 에러 효과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터보 디코딩 알고리즘을 고안하였습니다. 이 터보 디코딩 알고리즘의 그냥 어떤 간략한 그 동작 방법만 소개를 드리면 먼저 마이모 디텍션을 수행하고 그 디텍션 결과를 통해 에스티메이트와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에스티메이트와 에스티메이션 에러 결과를 컴플렉스 센싱 쪽으로 보내주면 이 컴플렉스 센싱 쪽에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컴플렉스 센싱 문제를 풀어서 예상하는 어떤 그레디언 벡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레디언 벡터를 그냥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스티메이트한 그레디언 벡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X가 원래는 이런 폼일 거야 라는 정보를 마이모 디텍션 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모 디텍터는 좀 더 믿을 만한 그런 정보가 도착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디텍션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수행했던 디텍션은 아무래도 이전번의 디텍션에 비해서 그 디텍션 에러가 좀 더 줄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다시 컴플렉스 센싱에 보내주고 이 전체 알고리즘을 반복함을 통해서 디텍션 에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뭐 디테일한 내용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지만 어쨌든 이 알고리즘은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더 그 로컬 그래드 벡터의 어큐러시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셉적으로는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런 터보 디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 그럼 과연 어떤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색 커브로 있는 부분이 바로 퍼펙트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한 그런 어떤 센트럴라이즈드 러닝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파란 커브로 나타나 있는 제한된 기법이 기존의 퍼펙트한 러닝이 가능한 그런 기법과 거의 유사한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기존의 컴플렉시티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면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많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성능은 제한된 기법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나타낸 그 MSE 성능을 보셔도 이제 기존의 컴플렉시티 알고리즘에 비해서 제한됐던 그 터보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리컨스트럭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결론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파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피시언트한 페더럴 러닝을 위해서 이제 그레디언 컴프레션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멀티플 억세스 채널을 사용하면 그 로컬 그래드 벡터의 스파르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디자인만 잘 받쳐준다고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훨씬 더 잘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파트 2에서 확인한 내용은 만약에 파라미터 서버가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마이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멀티 안테나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레디언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해진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뭐 여기도 몇 가지 이제 리서치 디렉션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컨클루전 부분에서 같이 함께 또 소개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세미나의 결론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챌린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페더럴 러닝을 이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버틀넥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로컬 모델을 보내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보았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이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한 가지 어프로치는 바로 스파르시티를 이용한 그 컴프레스 센싱 기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컴프레스 센싱 기법을 그레디언 컴프레션에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멀티플 억세스 채널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가정하고 있는 멀티플 억세스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 명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전송을 해주게 되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또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챌린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앞에서 페더럴 러닝이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런 로컬 그레디언 벡터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지금 스트래티지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또 여기에는 악의적으로 이 모델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델을 공격하는 유저들에 대한 그 방어 알고리즘도 함께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무선 채널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조인트한 컨스텔레이션이나 조인트 옵티미제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디바이스 스케줄링이나 리소스 얼로케이션 측면에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나 아니면 그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에 대한 차이 를 감안한 그런 헤테로지니어티 이슈를 다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는 굉장히 리던던트한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했을 때 이런 그 중요도에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리서치 챌린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을 했지만 이제 본 세미나를 통해서 혹시 이런 페더럴 러닝에 관련된 또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다면은 그런 걸 살펴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긴 시간 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시간 동안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센트럴 러닝이 아니라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 이슈에서 그 이 복잡도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퀀타이즈 컴프레스 센싱 방법이라든지 멀티플 억세스를 활용해서 오버 그 트랜지션 양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야와 또 여러 가지 해볼 만한 일들을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두 가지 질문이 이제 Q&A에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먼저 맨 처음 서버가 그 모델을 보낼 때 처음 많은 데이터량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이게 이제 유저들이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자주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 러닝을 하게 된다면 이 우리가 퀀타이즈 컴프레스 센싱을 하더라도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 질문을 하셨고요.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마다 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 여러 가지 연구의 목적이 이 질문과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러닝이 굉장히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유저들이 매번 이 그레디언트를 올려준다든지 이 모델을 업로드해 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페더럴 러닝 자체가 사실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좋으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측면에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고자 하고 했던 내용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페더럴 러닝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그때에는 그냥 기존처럼 로컬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그래도 가능하면 압축된 형태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여전히 시스템 디자인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 집중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자주 올려야 되는지는 결국은 몇 번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러닝 어큐러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좀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줄일 수 있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각각의 디바이스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그냥 한 번 이터레이션만 계산해서 바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로컬 모델을 충분히 옵티마이즈를 한 다음에 그 옵티마이즈 된 결과를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각각 한 번씩만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경우 대비 이미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디바이스별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전체 업로드하는 빈도수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질문해 주신 이슈를 해결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네.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까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각 디바이스들이 이제 글로벌 모델이 아닌 이제 로컬 모델만 가지고 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각 디바이스들이 로컬 데이터셋만 이용해 가지고 로컬 모델로 얻은 로컬 그레디언트를 센트럴라이즈드 유닛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처음에 각 디바이스가 이제 로컬 데이터셋과 글로벌 모델의 커런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걸로 했는데 착각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이렇게 확답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이어스가 굉장히 클 것 같지만 로컬 데이터셋만 가지고 로컬 모델을 매 아이테레이션마다 업데이트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또 좋은 질문 같은데 시간 없어서 빨리 한번 저도 이동을 해보면 가장 맨 처음에 페더럴 러닝을 설명드릴 때 사실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각 디바이스는 그냥 이 러닝 테스크가 시작하는 굉장히 최초 시점에 먼저 파라미터 서버가 가지고 있는 그 글로벌 모델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시작 시점이 이제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로컬 모델을 업데이트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모델과 동일한 것을 업데이트한다라고 이제 가정이 들어가게 되겠고 이렇게 한 번씩 디바이스들이 업로드를 해주고 난 다음에 파라미터 서버는 자신의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업데이트된 모델을 다시 한번 디바이스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파라미터 서버에게 주고 그 다음 서버가 다시 디바이스에게 주는 이 작업을 반복한다면은 사실 글로벌 모델을 파라미터 서버가 알고 있는 걸 디바이스가 그대로 알고 있다라는 이제 가정이 되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내려주는 어떤 브로드캐스팅 과정에도 조금 에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이슈가 있고요. 충분히 잘 해결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로컬 모델이 글로벌 모델과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컴프레션 스케일링 팩터를 일단 고정하게 되면 갑자기 뭐 정보가 변하는 상황과 천천히 디테일하게 변하는 상황 모두에 대해서
러닝 어댑테이션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 스케일링 팩터를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메트릭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은 어쨌든 이그 각각 디바이스별로 사실은 자신이 결국 보내야 되는 그 로컬 모델 벡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이 정확하게 보내는 그 어떤 일종의 매트릭을 우리가 뭐 스퀘어드 에러나 그런 MSU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의에 따라서 컴프레션 스케일을 이제 어댑티브하게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디바이스가 자신이 얼마나 컴프레션 했다라는 정보를 좀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서버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과정이 있는 한에서는 그런 스퀘어드 에러 매트릭을 통해서 충분히 어댑테이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뭐 이제까지 연구 결과에는 잘 고려되진 않았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이제 성능 결과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MNIST가 일반적으로 DNN으로 하면 한95% 정확도를 얻는 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능 비교하시는 그 센트럴 프로세싱의 정확도가 약 90%가 잘안 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께서 이렇게 좋은 질문을 또 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딥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컴프레션을 하고 어떤 리컨스를 쓰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가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충분히 옵티마이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에서는 그냥 간단한 그냥 싱글 히든 레이어를 갖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가정했고요. 아마 말씀하시는 DNN 구조는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어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구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했을 때는 충분히 MNIST도 95% 정도의 정확도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전체 목적이 그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와 상관없이 그냥 맥시마이즈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간단한 그런 셜로우 뉴럴 네트워크를 가정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성능 저하가 조금 일어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마지막 아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까지 맞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컬 그레디언트를 매 아이테레이션마다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데이터량이 필요하다. 매 아이테레이션마다 글로벌 모델을 모든 디바이스한테 브로드캐스트한 것은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하는데 이건 아마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 연구에서는 모든 디바이스가 글로벌 모델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프로미싱 리서치 디렉션 쪽에서 제가 한 가지 스킵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이피션트한 다운링크 스트래티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라고 한다면 파라미터 서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모델을 적절히 압축해서 디바이스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제 그 기법도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브로드캐스팅보다는 멀티플 액세스 채널이 좀더 이제 챌린징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이 일단은 그런 업링크 시나리오에 대해서 집중해서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운링크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지금 페더럴 러닝에서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큰 이슈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을 또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아우, 예,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더 아, 이상 네. 질문 드린 거는 안될것 같고요. 정말 많은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 저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훨씬 더 연사의 어떤 생각을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했지만 좋은 정보가 된 세미나라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서 주신 전 요셉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분들에게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